지난 8일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의 여파로 주요 밭작물의 도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무 20kg의 도매 가격은 29,0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5% 넘게 상승했습니다. 같은 기간 배추 10kg의 가격은 4.6% 오른 2,360원, 감자 20kg의 가격은 8.5% 오른 44,840원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작물들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강원, 경기, 충북 등 중부권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목입니다.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무, 배추, 감자는 노지에서 재배되는 만큼 비가 많이 오면 출하가 지연된다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순 있겠지만 출하가 재개되면 곧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